얼마 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특산 종인 구상나무가 집단 고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리산도 그중 한 곳인데 다행히 숲 복원의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어린 구상나무 군락지가 발견돼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선욱 기자입니다. 구상나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산 침엽수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단 고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록수, 늘 푸른 나무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수분을 공급받고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 수분 공급의 균형이 깨지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한라산과 함께 대표적 서식지인 지리산은 구상나무 숲이 축구장 6천 개 크기나 되지만 이미 70%가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내에 한반도에서 구상나무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지리산 곳곳에 어린 구상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석평전의 경우 지름 5cm 이하 어린 나무가 제곱킬로미터당 10만여 그루나 자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사목이 많은 반야봉과 장트목에 비해 어린 나무가 4~5배 많고 최고 10배까지 차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개체 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점을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새석평전은 건강한 구상나무 숲이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구상나무의 수고나 흉고직경과 같은 생장량, 어린 나무의 발생 등과 같은 숲의 발달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어린 나무가 잘 자라는 새석평전의 생육 환경이 구상나무 보존과 복원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